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불법 공천 개입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시에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즉각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불법 공천 개입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드는데요. 네. 두 가지가 이제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제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판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검찰한테 전화했다. 그때 우리 검사와 대화할 때 기억나시죠? 네. 그 판례에 보면요. 당선자는 이제 그 직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도 아니고 탄핵 사유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선거 개입 금지에도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이제 그 첫째 다르고요. 두 번째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공장이나 판결문을 보면 우리 법에 보면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면 안 된다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친박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당에 준 게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친박을 어떻게 배치할지 선거를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우리가 인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 아마 이제 그 해명은 윤상현 공관위에서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도장 찍어서 공천 준 거죠. 그 사이에 뭐 대통령은 이제 그 바쁜 때 전화 오니까 덕담으로 그냥 이게 김영선 된 걸 덕담으로 해줬다는 거지 실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두 가지 점에서 전혀 다르다 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이 공천 개입 혐의가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는 사실 나중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정황들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불법 여부를 떠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것이 처음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뭐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녹취록 내용들이 나왔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들을 명태균 씨가 전달하는 형식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공관위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뭔가를 보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들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해명은 당시에 뭐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해명입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명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나는 부분들은 명태균 씨랑 두 번 만났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단절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녹취록의 공개로서 이 두 가지 해명 모두가 다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거짓 해명 아니었냐라는 의혹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자꾸만 해명을 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만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육성이 이미 나온 마당에 이것을 단순히 아니다 그런 적 없다라는 정도의 해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 좀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경우에 당시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료를 가져간 적은 100%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선 기여도나 경쟁력, 여성 가산점 등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김영선 전 의원으로 자연스럽게 됐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윤상현 의원이 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공천이 됐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엉뚱한 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개입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앞뒤에 맞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대로라면 정말 유력한 후보자이고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선거법을 어기는 불법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요한 본질은 당시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개입한 여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개입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명태균 씨의 뭐 이른바 여론조사과 관련된 부분과 대과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 력이 있었다? 이것만으로 이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분은 김영선 의원이 뭐 연고가 없다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고향이 경남이에요. 거창이고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남 도지사도 출마하려고 했고요. 상당히 연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아마 이제 그 윤상현 공관위에서 이제 적임자로 꼽았을 거예요. 그때 경쟁했던 김종량 현 의원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는 윤상현 의원이 적임자를 꼽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봐도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적임자니까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굳이 뭐 대통령이 개입 안 해도 이게 그때 분위기상 누가 봐도 이게 김영선 의원이 좀 이게 유력하다. 왜? 그때 여성 의원을 찾고 있었거든요. 경쟁자 중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저녁에 보고받거나 아니 누가 이게 공관위원장이 안 가는데 윤상현은 안 간 게 100% 맞고요. 그럼 이게 공관위원이 누가 들고 가서 보고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 그냥 덕담 수준에서 저는 한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단순하게 발표 전에 보고받는 거 있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게 적극적으로 기획 실행이 몰라도 우리 옛날에도 보면 대통령한테 공천 명단을 발표 전에 다 보고는 합니다. 1호 당원, 1호 당원. 그게 뭐가 문제돼요? 의견도 듣고.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옛날에 다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게 맞아요. 법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그것도 안 했다잖아, 대통령이.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적이 없다잖아요. 뭐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입증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오는 2일에 서울 시내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장애 집회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애 집회를 향해서 북에서나 있을 법한 당대표 결사옹이 명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혁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물증을 공개하겠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의 대규모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제가 보기 추가로 뭐가 나오겠어요. 저는 뭐 놓을 게 없다 봐요. 지금 육성 목소리까지 놓는데 뭐 더 뭐가 이게 뭐 놓아봤자 녹취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추가로 놓을 거는 없다. 빨리 놓을 것은 이게 빨리 다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애 집회는 이게 왜 합니까? 장애 집회는 이제 보통 소수 야당이 하는 건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 아닙니까 국회에서? 근데 왜 장애 집회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단데요. 요걸 이렇게 거꾸로 하면 돼요.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자국의 판사 협박에서 개가 짖었으면 뭐합니까? 이미 기차는 떠났더라고. 제가 이제 그 확인해보니 판사들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은 한 달 전에 구두로게 거의 합의 끝나고요. 이미 판결문 초안도 작성이 끝난대요. 제가 다른 데 취재해보니 따라서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릴레이로 무죄하고 뭐 100만이 타는 받고 어떻게 해도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차는 떠난 거예요. 또는 판결문은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좀 네. 물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더 내놓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2일부터 시작하는 이 대규모 장애 집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추가 물증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보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녹취록을 포함해서 관련된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제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진실성이라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검증을 엄격하게 거치고 난 후에는 오늘 공개한 것처럼 추가적인 자료들 계속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해명들만 계속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 이 해명들이 앞뒤가 안 맞아서 결국 이 말 자체가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명태균 씨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장애 집회는 사실 민주당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후에 국감 이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국회에 제일 야당인데 왜 장외에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 저는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원내에서 해야 될 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발의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되면 다시 재표결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꾸만 이 부분을 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가 막을 방법들이 사실상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여쭤보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애 집회에 나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 두 개를 공개를 했는데 과연 제보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언제쯤 이 녹취를 확보했느냐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네. 민주당에서 녹취를 긴급 기자회견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지어서 이것을 연관성을 좀 두고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연관지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모든 것을 연결한다라고 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희석된 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는 선고대로 그리고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하시고 별도로 바라보시는 것이지 야당의 대표가 선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선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여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사라지거나 가려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혹시라도 국정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당에게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런 시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법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오늘 민주당의 녹취 공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관지는 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강혜경 씨는 아닙니다. 저 강혜경 변호인과 제가 통화해봤는데 네. 뭐냐면 이제 명태균 씨가요. 내가 이제 대통령이나 통한다 하면서 그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털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 사람한테 털어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녹음한 거예요. 몰래. 근데 저는 이게 애매하긴 해요. 일반 도청 같으면 이게 당연히 불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화자가 하면 불법이 아닌데 요거는 이제 그 도청은 아닌데 털어주는 걸 몰래 녹음해서 결과적으로는 제3자 간의 통화가 지금 나왔잖아요. 저는 이건 이게 형법학자들 여러 명 물어봐도 이것도 이게 그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몰래 녹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물론 털어줬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확보한 지는 꽤 된 것입니다. 이미 그 창원지검에 검찰 조사에도 나왔어 이야기가. 대통령이 뭐 전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게. 그 아마 그때는 이제 그 사람 들었겠죠. 강혜경 씨가. 검찰에도. 따라서는 민주당이 오래전에 확보하고도 원래는 국감 때 이걸 공개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했잖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데 이제 하잖아요. 국감 끝나고 딱 선거 앞두고. 저는 이거는 이게 충분히 시점에 대해서 의도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뭐 방탄에 여론을 희석하는 이런 이제 그 효과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이게 타이밍을 그렇게 잡았다고 봐요. 네. 주제를 바꿔서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특감은 과거 조사보다는 미래 비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안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특감반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인데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의 그 정확한 워딩이요. 그게 진심이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3명 추천하면 받겠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대통령실이 뭐 안 받겠다는 적이 네.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그 3명만 추천해주면 그중에 그 한 명을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친윤 의원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봐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민주당은 우리에게 특검 공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감찰관으로 이슈가 넘어가면 혹시 이제 그 특검하자는 여론이 좀 희석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 이탈자가 적을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받으면 친한동계에서도 이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세적으로 야 문재인 정부도 안 했으니 이제는 법대로 한번 해보자 세 명 그러면 협의해서 추천하자 이렇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소지다 이렇게 보고 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으로 받을 겁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마치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뭐 특별감찰관만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사건을 호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불거져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감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수사도 특별 검사들에 의한 특검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특별감찰관은 미래 비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미 논란이 되었고 이미 지금 부러져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는 특별감찰관이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국정감사 이후에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의지총을 열겠다 이렇게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이후에 많은 분들이 표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정말 숙고해야 한다.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물론이고 당대표가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받았다면서 당대표실로 이런 의견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표결 양상으로 가는 것은 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저는 물론이고 당대표도 의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나왔다고 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표결은요. 자매라는 겁니다. 표결로 이게 그 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표결하면 이게 친한 친윤 극한 대결로 이게 그 당이 두 쪽을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박수로 만장일치로 아까처럼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이 여야 합의로 세 명을 추천해달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만장일치로 이제 그 받으면서 민주당하고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뭐 투표는 안 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간담회 이거야 당연히 뭐 많으면 많을수록 당내 소통에 좋은 거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게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표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뭐 최근에 친한계에서도 표결을 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중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저 추경호 대표가 나름대로 지금 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뭐 서 변호사님 의견처럼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당내에서 개파 갈등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또 생중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정당의 생리상 개파 갈등을 공식화하고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표결 이후에 이 개파 간에 첨예했던 갈등들이 아마 이제는 봉합되기가 어려운 수순으로 갈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아마 친한계
16개도 표결만큼은 공멸의 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도 표결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아마 그 전에 서로 간의 중재 작업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의총 내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토론은 있겠지만 그래도 네. 표결이 없이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운영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여사 상설특검 추진을 위해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대통령이나 친인척 관련 수사 때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 앞서서 운영위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로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된 바가 있는데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도 좀 의결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숫자상으로 야당이 앞서기 때문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입법 폭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진행 과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의장이 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회 규칙이거든요. 항상 이게 법이라는 거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돼야 돼요. 역지사지.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이 87년 이후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가 더 많았어요. 소수당일 때. 그리고 이제 그 특검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하고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직간접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하고 관계되니까 특검하지. 관계 없으면 검찰이 수사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대통령하고 관계될 때는 항상 이게 다른 당에서 네 명을 다 하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 가면 이게 또 두 명씩 하는 걸로 또 법 바꿀 겁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안 돼요. 둘둘 추천해도 어차피 또 세 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나 또 이제 그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나름대로 중립적인 분이에요. 변협회장이고 법원행정처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차피 중도적인 분들이 균형을 잡을 거예요. 둘둘 해도. 근데 네 명을 다 우리가 하겠다면 아예 나머지 뭐 변협회장이고 뭐 다 빠져. 우리 네 명이 똘똘 뭉치면 일곱 명 중에 과반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둘둘 하는 게 맞아요. 네.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관련해서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결국에는 여당에 대한 추천권을 배제한 부분이 위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게 추천권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이 특검 자체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과연 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추천한다는 것 이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는 것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례도 존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당이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여당이 반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좀 더 논리 모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이제 11월이 됩니다. 그야말로 11월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후반기 어떠한 전국 구상을 내놓을 것이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어떤 구상을 내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당위적인 이야기인데요.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그 이후에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쇄신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개각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4대 개혁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를 변화해야 됩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 해소하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맞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만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후반기 그다음에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5일과 25일 네. 이렇게 두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결과가 어떤지는 뭐 지금 예상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에 당 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좀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흔들림 없이 그대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뭐 국정 기조는데 그 큰 방향을 이게 바꾸면 안 되죠. 큰 방향이 개혁 방향은 옳고요. 다만 이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좀 더 이게 정책을 정교하게 세심하게 다듬으면서 더 낮은 자세로 네. 국민과 소통 설득해 나가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개혁이 곧 민생입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큰 방향을 바꾸지 말고 소통하고 디테일을 좀 강화하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재판은요. 우리 법치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이게 좀 상충되는 면도 있고요. 서로 이게 별개 원리가 작동합니다. 법치란 게 원래 소수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런데 법치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는 서로 이게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치 원리에 따라 법대로 이게 재판하면 돼요. 여기에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릴레이로 무죄 서명이나 또는 이게 100만이 탄핵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압박하려는 이런 이게 태도는 빨리 멈추게 되고요. 저는 뭐 법원에서는 이게 법에 따라서 오로지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게 그 판결에는 승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